안녕하세요. 사상 체질과 자연 건강법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본격적인 음양론, 사상 체질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상 체질론에 들어가기 전에 음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질 때만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을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음양론이라는 것은 동양 사상이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또 동양 사람이라면 대체로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생활상에서 많이 이렇게 이미 이렇게 익숙해진 아마 상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한번 점검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죠. 네, 양.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죠. 아마 요 정도는 한문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양론입니다. 양음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음의 지위를 굉장히 높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지위를 매우 높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적으로. 그래서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끔 이제 즐겨 읽는 도덕경이라는 것은 결국 음기운, 그 여자, 뭐, 이 생식기, 이런 거에 위대함에 관해서 이제 쭉 기술했다라고 주장도 하죠. 어쨌든 이게 양음론이 아니고 음양론입니다. 자, 이 그늘이 있으면은 볕이 있죠? 또,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요. 암컷이 있으면은 수컷이 있고, 달이 있으면은 해가 있습니다. 달은 음이고, 해는 양입니다. 야, 혈이 있으면은 긴데 우리가 이 혈과 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기라고 하고 이게 혈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요 기가 기를 양으로 받고. 이게 혈을 음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기와 혈은 늘 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너무 이제 깊게 말고 막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짜기가 있으면 봉우리가 있죠. 가령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요 봉우리.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잘 불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양지대라고 하죠. 대신 요 골들, 요 골, 물이 흐르고 또는 이렇게 이 햇빛이 잘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음지대라고 합니다. 대개 양지대와 음지대가 이제 어떤 산 속에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를 우리가 음이라고 한다면 봉우리를 양이라고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예, 해가 점점 짧아지는 가을, 겨울을 음이라고 한다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봄,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은 매우 느리고, 뭐 여자가 남자보다 느리죠. 뭐 이런 정도의 상대적으로 느림을 음이라고 한다면 빠름을 이렇게 양이라고 할수 있고, 부드러움을 음이라고 한다면 딱딱함을 양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느림 빠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좀 없군요. 가로, 종행, 가로, 세로. 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자, 세로와 가로는 어떻게 될까? 요 세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벌레라든지 자벌레 또는 누에는 횡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갈때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뱀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갑니다. 강력한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종의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요건 횡의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아까 우리가 이런 거가 있었죠. 이 눈하고 입은 가로로 돼 있었고 코하고 귀는 세로로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횡과 종이 이렇게 두 개씩 교차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 종과 횡이 이렇게 딱 그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음향이 이렇게 매우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과 횡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 뭐 양이 상이라면 하는 음이고, 그 다음에 이 양이 능동적이라면 수동적, 이렇게 음은 수동적인데, 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 미역은 어떤 음식에 그 자기가 이렇게 맛을 풍성하게 내는 그 밑바탕을 저 이렇게 이루게 되죠. 거기에 닭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당미역고, 소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소미역고, 멸치가 들어가게 되면 멸치미역고, 되게 강력하게 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들이 이 소이거나 닭이거나 아니면 멸치가 되는데, 다시마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마는 뭐냐면 음식에 들어가서 자기의 고유의 맛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저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역은 뭐냐면 그늘지대에서는 잘 못 자랍니다. 보통 이 섬 같은 데에서 그늘이 지는 이런 데서 안 자라고 되게 빛이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바다 안에서도 표층에 그 바닷물 그 태양 빛이 잘 들어오는 이런 곳에 잘 자랍니다. 이 미역은 왜냐하면 음의 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시마는 이 동해 바다에서 잘 자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수면이 매우 차도 상관이 없고 매우 빛이 안 들어와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 미역은 또 잎도 아주 풍성하게 다는데, 다시마는 이 이파리를 잘 안 달죠. 이렇게 뻣뻣하게 달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소, 돼지 마찬가지입니다. 요 소는 소가 양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중섭의 이제 소를 보게 되면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중섭 그 화가 이중섭이 소를 그려놨는데, 소의 어깨판을 아주 우람하게 그렸고, 그 다음에 그 엉덩판을 아주 그 왜소하게 그렸습니다. 이 소를. 그 얘기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머리고, 예, 앞,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인데, 네. 어깨판은 매우 아주 튼튼하고 실하고, 뒤쪽은 매우 그, 이게 부실하게. 근데 이 돼지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힙, 엉덩판은 매우 매우 실하고, 그 다음에 어깨판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앞 정면에서 보게 되면 돼지는 매우 그 이 앞판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치환한다면 소형은 뭐냐 어깨가 딱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힙은 아주 취약하고, 요 돼지는 어깨판은 좁은 반면에 힙은 매우 풍성한 이런 하나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음양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은 서늘하고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양은 따뜻하고 뜨겁다. 이렇게 음양을 계략적으로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어떻게 그러면은 음양으로부터 사상으로 이렇게 나뉘는지를 바로 곧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금, 수, 그 다음에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솟구치는 이런 기운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과시를 하죠. 그래서 봄이 지나면 이
기본 줄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가지를 이렇게 쭉쭉 뻗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팽창하는 기운이 여름을 달굽니다. 다음에는 가을이 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이렇게 에너지가 이 열매 속으로 또는 그 이렇게 뿌리 속으로 이렇게 쫙 모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육은 풍부해지고, 곡식은 이제 그 이렇게 알곡이 단단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이렇게 끌어내리는 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냐면 간단하게 도형으로 본다면 막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봄이 이렇게 솟구치는 기운이라고 한다면 이게 봄 기운이죠. 여름은 이렇게 팽창하고 흩어지는 기운입니다. 이런 기운이 가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한 곳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가을 기운이죠.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 모든 기운이 하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멋있는 표현으로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태양이면은 여름이 더 양기운이 더 센 거 아닌가? 이 소양이 오히려 이 봄기운하고 연결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의 그 구분법은 이재마 선생의 구분법에 준했습니다.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런 하나의 구분법을 계절에 그냥 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많은 사람, 태양인. 여름 기운이 많은 사람, 소양인. 태음 기운이 많은 사람, 태음인. 소음 기운이 많은 사람, 소음인. 겨울 기운이 많은 사람, 소음인. 뭐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이렇게 붙였다.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동물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겨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토끼, 쥐, 캥거루, 돼지. 이 동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가슴팍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힙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다리와 뒷다리의 어떤 비율도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캥거루죠. 앞다리는 매우 작고 뒷다리는 매우 큰, 크고 강한. 또 토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끼는 토끼를 몰이를 할 때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몰이를 하죠. 토끼 몰이를 할 때 그거는 토끼가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기 때문입니다.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대체로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기운, 소음 기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이렇게 쭉 축적하는 기운입니다. 이렇게 모아내는 기운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음 기운,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내는 데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대개 마케팅을 하거나 취재를 많이 하거나 이 사람들하고 자주 사귀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체질적으로도 이렇게 봄 기운 사람, 여름 기운 사람, 요 겨울 기운 사람이나 가을 기운 사람들은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대개 연구실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또는 독서를 하거나 내지는 공장에서 어떤 특정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에 매우 익숙하죠. 자, 어쨌든 겨울 기운 또는 소음 기운이 많은 동물들은 특징이 가슴팍은 좋고 힙은 매우 풍성하다. 그리고 힙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신장과 생식기가 매우 건강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산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돼지, 토끼, 쥐, 캥거루. 자, 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모든 사물이 이렇게 기운이 솟구치게 됩니다. 봄 기운인데 사슴, 기린, 말, 사자는 특징적으로 목줄기가 매우 실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동물은 대개 몸통이 있으면 머리통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봄 기운이 많은 동물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통이 있으면 머리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통이 여기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목줄기가 매우 특징적이죠. 그 중에서 길이는 가장 길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다 뿔까지 달죠. 사슴은 뿔까지 달고 그 다음에 목줄기가 매우 견실하고 요 다리도 아주 그렇게 쭉쭉쭉쭉 뻗어 있습니다. 아주 슬림합니다. 말은 이 목줄기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갈퀴까지도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갈퀴. 사자는 어떨까요? 사자는 모양은 이렇지만 일반적인 동물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사자는 엄청나게 뭐냐면 이 갈퀴를 답니다. 머리통에. 이것은 머리통에 에너지가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태양과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름 동물들의 특징. 아까 제가 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양이라든지, 양과 뭐냐면 사슴, 뭐 소, 양도 다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사슴도 뿔이 있지만, 요 뿔에 차이가 있어요. 사슴의 뿔이는 딱 대칭으로 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리고 매우 커요, 이게. 사슴의 뿔은. 그렇지만 소와 양의 뿔은 대칭이 대체로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균형이 다 깨져 있어요, 이렇게. 요 뿔들은. 그리고 휘어져 있고. 이거는 머리통으로 솟구치는 힘이 요 밑에 봄 기운 동물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를 보게 되면요. 원숭이는 어깨판이 매우 우람하고 힙이 매우 좁습니다. 원숭이는 또 이렇게 우리가 원숭이 쇼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원숭이의 팬티를 이제 갈아입혀서 모양을 잘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원숭이는 이 흥분을 하게 되게 되면 잘 지립니다. 지린다고 하는 것은 이 배설기관 내지는 이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원숭이 같은 경우 그렇고 닭도 마찬가지죠. 닭이나 조류는 똥과 오줌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많은 육상동물들은 요런 이제 아까 육상동물들은 보통 그 이 소변과 대변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배출하지만 요런 것들은 이게 합쳐서 분리하게 되는데 특히 조류는 이 체내에 황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조류는 일종의 그 장의 길이 장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날기 위해서는 이제 이 황성분이나 이런 걸로 단위 체적당 이 열 에너지를 매우 높여야 되고 장이 짧아야 전체적인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뼈 안이 그러니까 뼈의 조밀도죠. 뼈의 조밀도가 매우 이렇게 엉성합니다.
그래야 뭐냐면은 뼈가 가볍기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요 이제 금. 요쪽하고 봄 기운하고 이 가을 기운의 그 동물이 아주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봄 기운, 그러니까 봄 기운 동물들은 아주 쭉쭉쭉쭉 다 뻗어 있죠, 이렇게. 아주 늘씬하게. 예, 이렇게 뻗어 있지만 저 가을 기운 동물들은 매우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곰이나 하마나 코끼리나 이런 것도 코뿔소나 이런 것들은 몸통과 머리통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힘이 없고 전체적으로 모아내는 힘이 힘만 있기 때문에 체형 자체가 전부 둥글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체형 중에서 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매우 몽실몽실하게 보이고 어렸을 때는 아주 귀엽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요쪽하고 요쪽은. 자, 그러면 우리가 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자주 먹는 것만.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그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소가 있습니다. 소. 그 다음에 닭이 있고요. 간혹 양이 있고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사용하는 우리가 한약재로 사용하는 사슴이 있죠. 이거는 고기는 사용하지 않죠. 대개 뿔을 사용하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곰, 하마, 코끼리, 코뿔소 중에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건 없죠. 그 밑에 겨울 기운 중에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돼지가 있고요. 뭐 토끼 정도인데 이것도 뭐 별로 안 사용하죠. 안 먹죠, 이런 것들은 잘. 대개 뭐 대개 우리가 주로 식생활에 애용하는 것들은 소, 닭, 돼지. 자, 돼지는 소음과고 요거는 소양과입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뼈 안이 단단할까? 여러분 방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뼈가 그 안에 골수가 꽉 차 있을까? 아니면 소와 닭의 골수가 꽉 차 있을까? 이거는 펼치는 기운입니다. 팽창하고 펼치는 기운입니다. 여기는 모아 뭉치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기운입니다. 자, 돼지와 소고기를 같은 두께로 굽기 시작하면 뭐가 빨리 익습니까? 소가 훨씬 빨리 익습니다. 보통 3대 1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샤브샤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맛살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디엄이라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굉장히 소고기는 아주 빨리 익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사실은 빨리 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오래 이제 구워야 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완전히 굽지를 않으면 그 안에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회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익힌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게 돼지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밀도가 매우 촘촘하다는 겁니다. 즉 탄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 돼지고기다. 소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엉성하다, 살이.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뼈는 어떨까? 자, 보통 이 소뼈는 고우는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고우면 다 빠져나옵니다. 이 골수가. 그런데 요거는 대략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고아야 이 뼈 안에 골수가 전부 다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골의 골밀도가 소나 닭보다 돼지가 훨씬 더 촘촘하다, 단단하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인간의 대입을 시켜보자. 가령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이라고 했을 때 일단 요 두 개만 비교해 볼 때 돼지형 인간이 골다공증이 먼저 걸릴까? 소형 인간이 먼저 걸릴까? 당연히 소형 인간이 조밀하지가 않아서 더 먼저 걸리겠죠? 골다공증에. 아마 이런 식으로 자연과 인간을 대입을 해보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요약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은 솟구치는 기운, 흩어지고 팽창하는 기운, 모아 뭉치는 기운, 끌어내리는 기운으로 이렇게 이 만물은 순환한다. 이거를 우리가 멋있는 용어로 태양기운, 소양기운, 태음기운, 소음기운이라고 붙였다. 또 인간 중에 태양기운이 많은 사람, 소양기운 많은 사람, 이런 방식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민으로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우리가 이 동물들을 든다면 사슴, 소, 곰, 돼지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물에 이렇게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적용해보고 각종 채소류에도 적용해보고 그러면 일종의 뭐냐면 사상체질 본추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이 음양론에 기초한 사상체질론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